아,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보고회하고 오징어 물회입니다. 아, 제가 좀 강원도 다녀왔거든요. 삼척, 저희 그 장인어른 고향이 삼척이신데 또 할머니 정말 인사드릴 겸 해가지고 삼척 다녀오면서 요즘 주문진 시장에 들려가지고 오늘 까치복이랑 이 오징어를 사와가지고 물회를 좀 만들었습니다. 자, 여기 주문진 시장인데요. 이렇게 좀 철제랑 골제해가지고 지붕이랑 새로 전부 다 리뉴얼 됐어요. 자, 이게 까치복. 네. 이게 한 몇 킬로 하나? 2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. 예, 요거. 까치복 자연행이에요. 아, 까치복이요? 네. 4만원 정도. 저거죠, 농협. 그래, 농협이요. 포도 3마리. 네. 자, 이거를 뭐 제 마음대로 막 만들 거예요. 양배추, 깻잎, 그 청양고추를 넣고 냉면 육수, 냉면 육수랑 초장, 다진 마늘 이렇게만 해가지고 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오, 느낌 있어요. 오, 약간 떴던 보고 이거라도 좀 접시에 담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까치복에는 이제 독이 있습니다. 이 보고 같은 경우는 꼭 전문가분한테 손질을 맡겨가지고 드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. 써지. 아, 이 까치복 맛. 사실 까치복은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자, 일단 소주를 먼저 한잔 해보고, 쏴서. 오우야. 와, 이거 보고는 사실 이거 지리로 끓이거나 탕으로 이렇게 좀 조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더 맛이 좋거든요. 살이 진짜 촘촘 탱크라고. 회네, 회. 아, 굉장히 쫀득합니다. 이 쫀득한 식감으로 진짜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어우, 거의 엄지손가락 치켜줄 수 있을 정도로. 자, 이거를 저번에 찰광어 먹고 굉장히 극찬했잖아요. 찰광어보다 더 맛있습니다. 정말로, 개인적으로. 와. 살이 지금 떠온 지 좀 됐는데도 굉장히 찰지면서 굉장히 쫀득거려요. 어우, 야. 야, 쏴서. 와. 아니에요. 이렇게 맛이 있으니까 독이 있네. 함부로 먹지 말라고. 아무나 먹지 말라. 이러면서. 야, 진짜 엄청 찰지다. 와, 어우, 술 계속 들어왔는데? 어우.
처음 혀에 딱 착 될 때는 차진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이 싹 들어왔다가 이로 씹을 때는 이가 좀 씹으면서 살짝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. 쫀득함을 즐기기 위한 이 턱 운동. 아, 저는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거. 와, 야. 나 가자. 다음은 오징어 물회. 이 오징어 물회는요, 제가 여섯 마리를 오징어를 떠왔는데, 이 여섯 마리 다가 들어간 게 아니라, 양이 많으니까, 여기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곳 어딘지 대충 이제, 영상 전에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, 여기가 저희 청아집에서 운영한 치킨집입니다. 예, 안녕치킨. 예. 거기 형님들이랑 좀 같이 먹으려고, 예. 좀 남기고, 따로 형님들 건데 여섯 마리를 따로, 포장해와서 왔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, 혼자 안 먹습니다. 네. 자, 국수 먹듯이 오징어를. 자. 와우. 오징어 자체가 맛있으니까 대충 만든 물인데도 기가 막히네 아주. 아우. 보시면 오징어 70%, 채소 30%. 이 아름다운 까치복을 익은 김치랑 먹는 호사를 누리다니 진짜. 아, 아유, 사사. 진짜 날 더워질 때니 진짜 물에 말한 게 없죠. 아.
받아. 너? 야, 까치국 이거 먹으니까 이게 이 정도로 맛있으면 황복은 도대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. 아, 다음번에 기회 되면 꼭 황복도 한번 먹어봐야겠다. 쏴자. 아, 소주 한 병 그냥 순삭이네 이거. 나. 아, 진짜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까치복? 네. 받아. 나. 나. 아우, 막창 쏴쏴. 아. 아. 아, 진짜 최고입니다. 아, 청양고추 좀 많이 넣은 알칼하고 시원한 이 오징어 물에 그리고 찰지고 쫄깃한 이 까치복회. 어, 까치복회는요 제가 정말 최근에 먹었던 회 그 순위 찰광어가 1위였다가 바뀌었습니다. 이 까치복으로. 와, 죽여줍니다 진짜. 자, 소랑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